세월호 침몰 21일째입니다. 오늘은 수중수색을 하던 민간 잠수사가 사망하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세월호 침몰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생긴 참사였는데 수습 과정마저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잠수사 53살 이광욱 씨는 새벽 6시 6분에 잠수를 시작했습니다. 침몰한 세월호 선체와 바지선을 연결하는 유도줄을 옮겨 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잠수 10여 분 만에 24m 깊이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했습니다. 송수신기를 통해 호흡이 가빠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바지선에 대기 중이던 해경 잠수 요원들이 급히 뛰어들어 건져 올렸을 땐 이미 호흡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머리 사진상에서 귀내증이라 해서 머릿속에가 공기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력 30년의 베테랑 산업 잠수사인 이 씨는 첫 잠수에서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이 씨가 수중에서 발견될 당시 공기 공급 장치를 벗은 상태였고 공기 공급 호수와 주변의 다른 줄들이 복잡하게 꼬여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24m에서 사고가 났다는데 아마 제가 볼 때 그분이 보니까 오늘 처음 와가지고 처음 들어가신 분이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물살하고 그 조류하고 거기에 놀래서 패닉 먹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 씨가 왜 혼자서 잠수했냐는 점입니다. 모든 잠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두 명씩 짝을 이루는 것이 원칙이고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도 이 원칙에 따라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잠수는 2인 1조가 기본 아닌가요? 하다못해 민간 스킨스쿠버도. 그렇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 잠수줄을 옮기는 작업인데 이게 이제 그 작업보다는 쉽고 선체로 이렇게 막 진입해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서 관례적으로 이런 것은 혼자서 내려가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수색에 참여했다가 철수한 한 잠수사는 혼자서 잠수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가이드라인 설치하러 들어갈 때도 둘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해경이 뒤에서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냥 공기통도 아니고 그냥 그 풋과장이 메고 들어가면 뒤에서 줄을 봐줘야 돼요. 예예. 어떻게 혼자 이렇게 절대 혼자 안 내려보내죠. 혼자 작전하는 애들은 SSG밖에 없어요. 정부는 숨진 이 씨의 소속을 놓고도 오락가락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전 8시 25분 긴급 보도자료에서는 이 씨를 언딘 소속이라더니 10시 브리핑에서는 인명구조협회를 통해 모집된 잠수사라는 이야기가 있어 확인 중이라며 번복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정부는 지난 3일 전국적으로 민간 잠수사 동원령을 내렸고 1차로 13명을 모아 박근혜 대통령이 팽목항을 방문한 4일부터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이후 어제 추가로 팽목항에 도착한 3명 가운데 이 씨를 포함한 2명이 현장에 있는 언딘사 바지선에 배치돼 오늘 새벽 첫 잠수에 나섰습니다. 동원 명령을 던지고 이제 다이버를 구하려니까 너무 민심이 안 좋으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 예? 이게 누가 들어옵니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인명구조협회에서 민간 자원팀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 씨가 정부 요청에 따라 동원된 것이라면 순환구호법에 따라 국가 차원의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언딘에 배치돼 활동 중인 20여 명의 민간 잠수사들은 현장에 급하게 투입되느라 정식 고용 계약과 보험 가입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경이 뭐 언딘 다이버니까 언딘이 처리해라. 그래 오늘도 뭐 고용 계약 돼 있냐. 저희가 고용 계약이 어디 돼 있습니까? 고용 계약을 하려면 단가가 나와야 되고 컨디션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직원은 어차피 월급제로 돼 있으니까 괜찮지만 자원봉사자로 들어왔다가 우리 팀으로 합류된 사람들은 계약서 하나도 없어요. 자칫 이들 가운데 이 씨와 같은 사고가 날 경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언딘 소속에 계신 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로 일하고 계신 잠수사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국가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확실치 않다는 말씀이시죠? 예. 계약 관계가 이제 명시적으로 돼 있을 경우에 과연
국가에 정보를 해줄 건지 아니면 언딘 계약자인 언딘에서 해줘야 되는지. 해양 안전의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세월호 참사 못지않게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와 보상 체계도 부실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